죄책감이요?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추적이 가능한 거고요. 이러한 범죄에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오늘은 어떤 분 만나러 가요? 그 조주빈이 이제 체포됐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다음 단계는 그 N번방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영상물들을 다운받고 그거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음 단계거든. 근데 디지털 장인사라고 있어. 자기가 업로드된 어떤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워주는 걸 업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한테 유료 회원들이 자기가 거기 올라갔던 자료나 이런 걸 지워달라고 엄청 많이 연락이 오나 봐. 그래서 일단 그 디지털 장인사분 만나서 한번 얘기 들어보고 과연 N번방에 들어가서 유료로 영상이나 이런 걸 다운받았던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취재를 해보려고 해.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영상이나 그 사진들을 다운 받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추적을 하는 건가요? 그 조조빈 운영했던 박사방에는 우선 그 입장을 하려면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 모네로라는 이런 그 코인 결제 해야 되는데요. 이런 코인 결제 내역인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코인 대행업체를 통한 입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빅썸이나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입금 기록이 있는데요. 이것은 절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추적이 가능한 거고요. 네. 이걸 만약 입금을 했다면 사실상 추적을 피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맞습니다. 텔레그램에 막 그 서버에 들어가서 막 해킹을 해달라 막 이런 요구도 있는데. 네,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킹을 해서 들어가서 삭제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텔레그램 삭제를 하더라도요, 일정 기간 그 IP 기록 등 로그 기록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나 국제 공조를 하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또 잡힐 수도 있는 거고요.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번방을 이용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아, 혹시 그 그러니까 N번방인지 박사방인지 혹시 어떤 방인지 알고 계세요? 박사방이라고 하던데요. 그 TV에 나오는 거. 아, 예. 혹시 결제하셨어요? 아마 결제를 한 것 같아요. 그 확실히 얘기는 안 하는데 자기가 그냥 막 죽고 싶다. 죄책감이요? 죄책감이라기보다 너무 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처벌받을까봐. 아, 정말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이게 큰 죄라는 걸 몰랐다. 아니면 진짜 이런 걸 뭐 이렇게 유통할지 몰랐다. 그래서 좀 정말 반성하고 정말 이제야 좀 정말 죄송하다 피해자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게 아니고 거의 이런 분들 안 계셨죠? 그런 사람들 없고 다 걸릴까봐 무섭다. 본인이 힘든 거예요. 피해자가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너무 힘들다. 걸릴까봐. 경찰서에 전화 올까봐. 이게 너무 두렵다. 무섭다. 참 피해자들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N번방 이용자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지를 알아봤잖아요. 돈을 내고 그걸 이용한 이용자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지 이거 좀 궁금해져서 저기 변호사님 뵈러 왔습니다.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만하시죠. N번방 이제 조주빈 이제 조사 받고 있고 네. 유료로 거기 방에서 이제 그 음란물들을 봤던 그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 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 네. 이러한 범죄에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네. 그럼 그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예, 미국의 경우에는 배포 목적 소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요. 그냥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 소지만 했는데도요? 예,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요. 우리나라는 10년이요? 예. 우리나라는 단순 소지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형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할 수 네. 있겠죠. 자, 오늘 취재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N번방에 있던 회원들은 결제를 했기 때문에 금융 결제에 대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금융 결제에 대한 기록하고
텔레그램에 로그인했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로 지울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시키도록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공범죄로 처벌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거기서 시청만 했던 사람들도 텔레그램을 이용했다면 영상이 자동으로 다운이 받아지기 때문에 소지죄에 포함이 돼서 처벌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오늘 취재의 결과였습니다. 자, 오늘 취재를 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디지털 장의사에게 그 자신의 기록을 삭제해줄 수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어떤 미안함을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수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만 관심을 뒀다라는 증언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N번방 회원들께 말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법 행위를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우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으십시오. 오늘 취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만나 물어보긴 좀 어렵고 누가 좀 물어봐주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최선을 다해 물어보고 올게요. 문재인입니다. 저희한테 계속 거짓말했나요? 죄책감 안 느끼십니까? 들어갈게요. 피해자들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박사장!